애널리스트 포트입니다. 자, 오늘은 철강 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종용 연구위원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오늘 고려아연인데 이 고려아연 들어가기 전에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본 뉴스 중에서 네. 이제 코로나19의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 중국이 이제 대규모 부양책을 쓸 것이다. 네네네. 근데 이때 부양책을 쓰게 되면 정유화학과 그리고 철강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네네. 이런 이제 그 기사들이 나오고 봤는데 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사실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그동안에 이제 계속 그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해왔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채 문제가 많이 또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인프라 투자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경기 부양의 방향이 인프라 투자보다는 소비 진작 쪽으로 이제 많이 갔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풀고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이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1차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으로 철강을 생각하는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까부시고 건물을 세우는 게 제일 빠르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철강 저기 그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초에 계속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빨리 재개해라. 그런 명령을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그 중국 이제 기준금리 한번더 인하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올해 이제 이 꺼져가는 경기를 다시 한번 좀 부양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철강 업종도 지금 1분기가 생각보다 좀 부진했지만 2분기, 3분기 고쯤 해가지고는 예상외로 주가가 더 이제 좋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고려아연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죠. 네. 고려아연은 이제 그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 제련 수수료 네.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도 뭐 주가는 나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사실 이 코로나 사태에도 업종 내에서 주가가 가장 이제 견조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었는데요. 뭐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2월 달 들어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그 배경은 1차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금가격 상승 이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고려아연이 2월 6일 날 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올해 캐펙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캐펙스 금액이 작년이 이제 한 1,770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를 3,500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두배 정도 이제 늘어났는데요. 사실상 작년까지 고려아연의 조액 공정 합리화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들어갈 금액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2018년부터 계속 투자가 진행되고 있던 LNG 복합화력 발전소에 올해 한 1,500억 정도의 그 투자비가 들어갈 거고요. 연간 경상 투자비가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한 1,000억 이상의 어떤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신규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루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동박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뭐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걸로 지켜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고려아연의 동박 투자가 이제 왜 고려아연 동박 투자냐 좀 의아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뭐 동박 투자는 일진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KCFT 그리고 이제 뭐 두산솔루스 이런 회사들이 이미 이제 투자가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약간 좀 뒤늦게 뛰어드는 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고려아연은 사실상 그 기존에 있던 제련 사업과 아주 연관성이 있는 그 비즈니스를 찾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동박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려아연이 연간 2.5만 톤의 전기동을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스크랩을 사와서 순도를 높여서
99.99%의 전기동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비가 이제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투자비를 좀 절감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동방을 좀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연간 작년 기준으로 그 전기동 생산량이 2만 5천 톤 정도이고요. 또 이 동박에 필요한 황산이 있는데요. 이 황산을 또 연간 120만 톤을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가 사실상 자유롭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동은 생산 능력이 5만 톤이기 때문에요. 5만 톤까지 캐파를 이제 또 늘릴 그 확장성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박 비즈니스를 좀 보시면요. 그 생산 공정이 기존에 이제 있던 그 고려아연의 제련 공정과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박은 기본적으로 고순도 구리 와이어를 사와가지고 그걸 이제 황산에다 녹여가지고 전해액을 만듭니다. 이 전해액을 만들면 이 전해액 안에 구리 이온이 이제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서 음극판에다가 이 구리 이온을 전착시켜서 구리를 이제 만드는데요. 전착시킨과 동시에 이 타이타늄 드럼을 돌리면서 얇게 이제 막을 그 만드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려아연은 이미 전기동 생산 능력이 5만 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분해까지는 이미 설비가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타이타늄 드럼에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붙이는 공정, 이제 그 공정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것만 이제 뭐 설비 그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캐펙스를 이제 훨씬 뭐 줄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동박 투자가 신규로 이제 들어올 때는 대략 한 천억에서 천오백 만 톤당 천억에서 천오백억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 투자 기간은 대략 한 1년 반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 기존에 있던 설비를 활용하게 되면 투자비나 투자 기간이 훨씬 짧아지기 때문에 이쪽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금 가격 상승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 가격이 많이 올라왔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미국 주식 시장이 되게 좋은데 미국 주식 시장은 위험 자산이고 또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데 네.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요즘에 이상한 일은 반복이가 아니에요. 네. 그거를 제가 작년 말인가 한번 나와서 이제 말씀을 네. 드렸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금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1600불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2013년 이후에 최고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금 가격 상승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 ETF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이번 주 들어서 이제 1600불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금 가격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 가격을 추세를 보는 지표로 보통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네. 보고 있는데 이 금 가격이 지금 20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뭐 갑자기 뭐 미국의 실질 금리가 또 막 그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 자체도 높지 않고 올해 저희 또 매크로팀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뭐 최소한 한 차례 정도 인하할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금 가격은 올해 아마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보다는 은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연간 약 한 2000톤의 금을 생산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이제 금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입니다. 은이 이제 2000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요. 이 은 가격은 자체적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보통 금 가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은 가격은 금보다는 오히려 베타가 크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은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2011년에
이 금 가격이 1900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은 가격은 50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금 가격이 한 1600불 정도 하고 있고 은 가격은 18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 올라간 것 대비 은이 많이 못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금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은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고려아연의 매출 비중이 금은 같은 경우가 이제 두 개 합해서 별도 기준으로 이제 2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이익도 이제 같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적을 좀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적과 주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이제 그 좋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배경은 제가 그동안에 항상 말씀드렸던 재련 수수료 상승입니다. 올해까지는 글로벌 광산 업체들의 증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재련 수수료가 상당히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그 약 70%의 전광을 그 연간 단위의 계약 재련 수수료를 통해서 가져오는데요. 그 재련 수수료가 아마 올해 한 3월에서 4월 정도에 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팟 재련 수수료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올해 이제 컨트랙 재련 수수료도 아마 작년 대비해서 50불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연과 연 재련 수수료 올라가는 부분만 해도 연간 한 1000억 정도의 이익,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고려한 영업이익이 한 8000억 정도 됐었으니까요. 올해 한 그것만 봐도 1000억이 개선이 되면 두 자릿수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만간 조단위로 들어가게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비타가 올해 아마 사상 최고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에비타는 대략 한 1.2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연간 이제 최고치를 2017년에 기록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1년이 7천억 정도로 그 최고치였습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은 가격이 금 가격이 1,900불, 은 가격이 50불까지 올라가는 아주 그 강세 속에서 금은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고려아연이 2011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아마 그 정도 레벨에 한번 좀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2년 연속 실적이 개선되는 그림이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고려아연 그동안 주가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뭐 PBR 밴드 차트를 보시면 거의 역사적 저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2월달 들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뭐 40만 원 초중반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업사이드를 좀 열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